안녕하세요.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.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 만나고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은 좀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경험살 많고 자기 자신이 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 끼를 분출을 못하잖아요. 네. 어디를 털지 몰라요.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 애를 많이 먹으실 거예요. 홍염살은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무서운 살 같아요. 여자한테 끼면은. 홍염살 있는 분들은 좀 한 남자를 만족 못하고 남자를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럼 이게 결혼을 한다고 쳤을 때 결혼 후에도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? 이게 조금 어떤 남편분을 만나냐에 따라 그것도 조금 왜냐면 차이는 있어요. 왜냐면 남편이 어떤 사주인가 신점으로 본다고 해도 날짜나 뭐 궁합이나 그런 거는 사주가 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. 만약에 정말로 나 우리 둘은 안 되겠어 결혼해야 돼 이러면은 조금씩은 비방이나 비법이나 이런 거 쓰면서 조금 누르면서 가시는 게 조금은 편하실 것 같아요. 신기한 게 그러면 정말로 진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여자는 진짜로 이렇게 막 아무 남자나 다 만나고 되게 만나는데 또 신기하게 이 남자를 만나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지고 이 남자에 올인해.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그 남자의 또 그 성향에 달라서 여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? 없지 않아 있죠.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이제 여자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반대로 여자분들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 일단은 저는 조금 이거는 그냥 외모적으로 봤을 쌍꺼풀 없으신 분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코가 높지가 않아요. 코가 높진 않은데 여기 콧대는 약간은 있지만 여기가 되게 조금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. 콧볼이? 낮으신 그런 분들이 조금 바람은 많이 피시더라고요. 오히려 그런 거 엄청 잘생기고 이건 아니에요? 응,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. 이쁘고 잘생기다고 해서 바람 피는 건 아니에요. 좀 마음 아픈 사연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영상 중에서도 지금 뭐 헤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말씀드렸듯이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는 가요. 대신에 그거를 본인이 감당은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쿨하게 놔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시니까 너무 속 썩지 마시고 그냥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.